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 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은 엇갈린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은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코스피 괜찮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락세 나타내고 있지만은 그 이외의 기업들 대체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저점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4% 이상의 강력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10월 10일이 또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죠. 옵션 만기일이라는 변동성을 어떻게 또 소화해내게 될지 장 마감까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쉬어가는 동안 어제 한글날에 또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채권이 세계 채권지수에 포함되게 됐다라는 소식이었는데 오늘 이 내용 좀 관련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채권 시장에 약간의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WGPI에 편입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예, 세계에는 채권 3대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블룸버그 바클레이즈 글로벌 종합지수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JP모건 신흥국 국채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치에서 내놓은 지수인데 WGBI 세계 국채지수라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월드 거버먼트 펀드 인덱스를 줄인 말인데요. WGPI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을 포함해서 선진국과 신흥국 등 24개의 국가의 채권이 포함됩니다. 반기마다 채권 국가 분류를 검토하게 되는데 6개월마다 매번 피치 측에서는 어떤 국가를 넣을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국가 검토 기준을 두고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22년 9월 관찰 대상국에 등재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지금 어떠한 요건을 갖추게 된 걸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저희가 이렇게 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편입 요건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시장 규모입니다. 500억 달러 이상의 규모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신용도인데 무디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A3, S&P 기준으로 했을 때는 A-의 신용이 있어야지 이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한국은 충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도 문제였습니다. 진입장벽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 채권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쉽게 들어와서 투자가 가능하냐. 이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충족이 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해 외환시장의 거래 시간이 늘어났다라는 소식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WGBI 이 지수에 편입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레벨 1에서 레벨 2까지 올라왔고 이에 따라서 모든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된 겁니다. 정부에서는 외국인 면세 법안 그리고 국채 통합계좌 시스템 개통 그리고 외환시장 거래 연장을 추진했고요. 피치가 이를 두고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피치는 채권 편입이 가능한 국가 분류 체계를 2019년 1월에 도입을 했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다라는 말이고 기준을 공개함으로써 투명도는 더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번에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다 충족을 해서 결국에는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었던 건데요. 이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또 영향이 있을까 아마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다른 국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왔는지를 저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편입되기 이전부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외국인들의 투자 비율이 꽤 늘어났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의 투자 금액은 꾸준히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 저희가 이렇게 차트를 가지고 왔고요. 다만 뭐 여러 가지 좀 변수는 있습니다. 2022년도에 주요국의 긴축 정책과 채권 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왔던 자금 모두 다 빼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연기금 측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로 앞으로 중국 국채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공표를 함으로써 물론 지수에는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악재 때문에 결국에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빼고서라도 그래도 뭐 자금은 꾸준하게 잘 들어왔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으로는 어느 정도의 거래 대금이 들어오게 될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이번에 WGBI 편입으로 인해서
500억에서 600억 달러의 돈을 가지고 채권 시장에 들어올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로 계산을 해봤을 때에는 5조 원에서 6조 원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국채 듀레이션이 평균적으로 7년인 것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5년채에서 10년채 안으로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5년에서 10년물 쪽으로 자금이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비슷하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전망들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태를 어떻게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어서 또 만나보시죠. 네, 보시다시피 키움증권 측에서는 미국 대비해서 한국의 장기채 매력이 높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미국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 이해하실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채 금리 변동성은 커질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 프랑스도 역시나 마찬가지 총선 이후로 극우 정당 점유율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금리가 상승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서 한국의 장기채 매력도가 더 높아졌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는 한국의 수출 경기가 약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국의 장기채 매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WGBI 편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아마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라는 평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슈들까지 잘 체크하셔서 앞으로의 시장 변동성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렇다면은 WGI 편입이 과연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또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